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함에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야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먹지도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딤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이사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세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삿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말씀 앞에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스라의 이야기는 그 이방 사람들과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이 가정을 이루면서 신앙 정체성이 혼미하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기준이 이스라엘 성밀 순혈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피가 맑아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에게로, 그 얘기는 아니죠. 원래 유대인은 그 순혈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모계로 가기는 하지만 그 DNA와 혈통에 따라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기생 라합이라든지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들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또 기브온 사람들이라든지 출애굽 과정에서 이방 민족들이 얼마든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 안에. 그 얘기는 우리가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누구든지 좋다. 맞습니다. 누구든지 좋은데 누구든지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죠. 근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조그맣게 쓰고 누구든지라는 말만 쓰면 누구든지. 모든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저 사람은 안 받아?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목록을 모으는 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억지이죠. 억지. 그런 은혜는 세상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불법을 자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라는 성경의 말씀이 옳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니까 또 무슨 다른 죄 지은 거 없어요? 희한한 죄는 없나요? 그래야 은혜의 구색을 맞춰주지 않을까요? 그 얘기는 틀렸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셨지만 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떼어낸 게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죄를 퉁쳐주고 너 참 잘했어. 죄짓기 잘했고 다음에 또 와. 또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니죠.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죄를 그에게서 멀리 띄워버리신 거죠. 그 죄가 그리워도 아마 다시는 못 지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장치를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의 뭐 거룩한 백성의 순혈주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또 뭘까? 이방인을 천대하는 걸까? 이스라엘에게 네, 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천대하는 그런 경향은 있었죠. 그러나 그게 성경적인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예, 너희도 이방에서 계기되고 나그네였느니라. 예,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의 현대적인 개념으로 미화시켜서 그렇지, 그렇죠? 나그네, 나그네. 멋진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나그네는 천대받는 개념이죠. 이 집시들, 찍어이너의 정체는 나그네죠. 그들끼리는 분명하게 한 인종, 민족을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체가 없잖아요. 나라와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멸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이너들은 사기꾼이고 도둑질하고 배우지 못하고 교양 없는 그런 뭘 이해를 그런 편견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결코 영예로운 칭호가 아닙니다. 신티운 로마 그런 집시들처럼 나그네 없고 집 없는 이들 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노블한 존귀한 자기 터를 잡고 살던 인생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하겠느냐고요. 인정하지 않죠. 그런 뿌리는 오래 연원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뭐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다 골라낸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방인을 천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팔레스타인으로 왔지만 예, 문명의 중심지는 갈대아 우르였죠. 또 하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가 더 나은 문화적인 혜택을 향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오직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간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사모하면서 간 거죠.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안을 찾으셨습니다. 그런 얼터나티브를 찾으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줄기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건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물을 탈 수가 없어요.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물탄 기독교는 안 돼요. 기독교가 은혜에 기반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 또 물을 타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는 순수하고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가정을 깨고 이방 사람들을 내보냈다. 이것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건 하나님의 계명을 또 우습게 만드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가정을 깨트리는 거다.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죠. 가정이 깨진 것은 팩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에스라가 몹시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페르시아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뭐 때문이죠? 뭔가 페르시아에서 관리 노릇하는 게 지겹고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인데 페르시아 사람들 속에서 있는 게 너무나 적성에 안 맞아서 뭔가 새로운 일을 꿈꾸기 위해서 바보예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럼 뭐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본인이 사서삼경을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고색창연한 글을 좋아해서 그죠? 뭐 어릴 때부터 사자성어를 즐겨 쓰더니 문자를 좋아해서 그래서 경전을 공부하고 경전대로 살기로 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박물관이 살아있다. 여러분 그건 판타지죠.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 행하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과 정체성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될 때 왜 망한 줄 아세요? 온 백성이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주어졌는데 어느새 그들이 가나안의 종교 그때 이미 뭐 동성연애라든지 그런 건 기본이에요. 그렇죠? 사사기를 보세요. 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롯의 딸들과 그리고 롯의 경우를 보세요. 그 동네 사람들을 보세요. 이미 고대에 이 성을 막 섞어 쓰고 또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헤도니스적인 경향은 이미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의 성향은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거기에서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인지 동물농장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구별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쓰르셨겠어요? 하나님의 존귀함이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보실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음란과 그리고 죄와 거짓과 욕설과 그리고 폭행과 행패 속에 있는데 그곳에다 여러분을 학교 다니게 하겠어요? 모빙과 거짓말과 그리고 음모와 모함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자녀를 두겠어요? 아니죠. 네. 그건 사랑과 관용이 아니죠, 여러분.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이를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모하는 사람들을 구별해 놓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선택이에요. 이게 선택.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머무실 수 있는 곳, 그곳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라고 하는 건 뻔뻔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능멸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는 선택하라 선택지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 은혜는 없다 그랬죠? 예. 70번에 7번은 어디 갔느냐고요? 예.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조금만 죄가 찾아오면 자복하고 눈물 흘리고 아이고 하나님 저 정말로 안 그러려고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그래야 되는데 속으로 씩 웃어요. 은혜 카드를 써먹을 때가 됐는 걸. 예. 그거는요 화인 맞은 거예요. 화인 맞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용서가 없어요. 예. 이제 마귀하고 한편이 된 거야. 그래서 보자. 내가 싸우는 도토리가 얼마나 됐지? 예. 하나님 앞에 써먹을 때가 됐는 걸. 아니요. 거기에는 더 이상 순전함이 없잖아요. 순전함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절기와 제사를 들여놓고 온 백성이 푸른 나무 아래서 주상과 그리고 온갖 형상을 만들어놓고 음란하게 섬겼어요. 기드온의 후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에봇 겉옷을 금으로 만들어놓고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걸 앞에다 놓고 그 앞에서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아, 그러고도 잘만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그러고도 잘 살면 되죠. 근데 잘 살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마음 안에 죄와 정신이 썩어 있는데 잘 살 리는 없는 거죠. 잘 살 리는 없죠. 예수님 말씀대로 부모와 자식이, 자식과 자식이 서로 불화하고 서로 싸우고 불신하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죠. 예. 이 썩어짐을, 이 폐망의 인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용의 하나님이 아무나 오게 공자님도 오시고 무슬림도 오시고 그죠? 예. 천불당 그리고 온갖 무당들 다 오시고 다 오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관용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에스라가 돌아가 보니까 가서 싸우고 가정 깨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 정신을 회복하려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또 그 모양인 거야. 자기가 왜 선민 이스라엘 자기들의 조상이 망했는가를 연구하고 갔는데 말씀에서 멀어진 그 사람들이 또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에스라가 정치적인 결단을 위해서 상황을 보고 이런 일들을 행했느냐? 그건 상황 논리죠.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 논리가 아닙니다. 작년에는 이랬고 올해는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자 하고 의견을 모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게 같이 갈까요? 하나님은 합리적이신 분이시니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합리적인 의견을 모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려니 그러면 말씀은 뭐 하는 데 써요? 말씀은요? 그냥 말씀은 좋은 말씀이니까. 성도들이 제가 예배를 인도하거나 그러고 나면 목사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틀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우울하고 무거워집니다. 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냥 공자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 좋은 말씀 하는 거지 뭐, 그죠? 예.
그냥 좀 힘이 되는 거, 응? 용기를 잃지 마라. 약간 그런 분위기. 그 안에 죄가 있고 자기가 자초한 죄가 있어요. 그리고 자초한 심판이 있어. 근데 다 잘 될 거예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뭐가 도움이 되죠? 도움 됩니다. 예. 왜냐하면 공감과 격려는 누구에게든지 도움이 돼요. 아무리 잘못한 사람에게서도요. 나는 당신 편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용기가 나는 거예요. 아마 조금 아주 조금 순수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런 좋은 말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이 아니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그건 틀렸죠. 제가 신학교 나와서 좋은 말 공부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은 그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큐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같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걸 나누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분명히. 예, 그런 직임과 역할을 주셨죠. 그러나 창작해낸 것은 아니에요. 연구해가지고 시를 쓰듯이 빚어낸 이야기는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걸 나누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좋은 말씀이 아니라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내는 일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상황? 아니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선민? 아니에요. 율법? 말씀주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후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유다이즘이 되고 시온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가 되고 바리새주의가 돼요. 그게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사모하고 붙드는 에스라가 없기 때문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말씀을 되돌려 놓았어요. 근데 계속 그랬느냐?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루터 주의가 등장했어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고 그리고 제네바에서 정말 순수한 그런 신앙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모든 게 좋아졌느냐? 아니죠. 개혁주의가 탄생하고 칼빈주의가 탄생하고 장로 제도가 탄생하고 그게 개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있었더라 해요. 그 에스라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거예요. 그 날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할까? 아니, 제도 개혁이고 이방 여자들을 내보내는 게 목적이면 사실 울면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뭐, 그거 쇼예요? 그죠? 단호하게 무서운 얼굴을 하면 되지 왜 울면서 기도해요? 왜? 자기 입장 곤란하니까? 아니죠. 에스라는 그럴 만한 공동체에 칼자루는 쥐고 있어요. 리더십은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울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어찌할까? 이 일을 어찌할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문자주의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문자대로 행한다는 문자주의가 아니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문자주의로 하셨어요? 아니죠. 안식일을 잘 못 지키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죠.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이냐. 그 얘기는 성경을 물타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죠. 그게 달라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하고요. 나는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을 자기가 해석하셨잖아요. 여러분 벌써 까다로운 냄새가 나죠. 그건 틀렸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보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인류가 병원과 의사를 그 제도를 선택한 지가 수천 년이 됐는데 병원과 의사들은 바뀌지 않는다. 제가 그 말씀을 양육반에서 자주 드려요.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는데 바뀌어도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약은 바뀌죠. 그런데 의사들은 바뀌잖아요. 왜 안 바뀌는지 아세요?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달라지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예수님 때는 식사를 귀로 하셨어요? 귀로? 예. 소화를 위가 아니라 심장에서 했나요? 그런데 세월이 2000년쯤 지나니까 자리를 잡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생명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기술과 제도와 모든 게 바뀌지만 의사와 병원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약은 바뀌어요. 치료하는 장소나 방법도 조금씩은 바뀌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아프리카 가면 시설이 아주 형편무인 지경이지만 의과대학도 수준이 많이 떨어지지만 병원은 똑같아요. 의사들이 바라보는 게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단지 시설이 좀 부족할 뿐이야.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 병원을 가지 말고 무당을 찾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프리카 가도 병원 가야 돼요. 아프리카 제가 갔을 때 말라리아인 줄 알고 열이 막 나고 토하고 설사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단기 선교 때 말고 제가 이제 강의 때문에 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병원 가서 피검사 해봐야 된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와, 제 아주 어릴 때 수십 년 전에 병원도 그보다는 훨씬 좋아요. 굉장히 그 아주 옛날 지저분했던 그 버스 정류장 대합실 같아요. 주사기를 끓여가지고 하는 거 정말 어릴 때 보고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주사기가 노래요. 노랜데 그거를 난로 위에다가 그죠? 물에다가 끓여가지고 소독을 그렇게 해서 피를 뽑더라고요. 그래도 병원은 병원이에요. 똑같이 주사기로 피 뽑고 그 다음에 검사하고 그러면서 말라리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내줬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권위를 갖고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아멘하고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으려니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변화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을 다루는 일, 하나님의 영혼을 다루는 일,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할까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놔둬. 응? 내가 새롭게 할 거야. 그냥 가족들 그대로 놔둬. 내가 새롭게 할 거야. 다시 르륵 거슬러 올라가 역사를.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생라합. 하나님께서 기생라합 받아들이지 마. 응? 붉은 줄은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기생에게 의지하지 마.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기생라합은 역사에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원주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생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끌어들이셨으니까 우리도 그 패턴을 따라서 그러면 예? 우리도 구원의 역사에 예, 기생들도 넣고 그죠? 예, 뭐 게이샤 복음이에요. 예,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건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법칙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작은 나귀 새끼의 등을 빌어서 메시아의 몸을 나르시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웃사를 치셨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기독교 여성 작가가 얘기한 대로 자기는 집에다가 하나님 조심이라고 여기저기 써놓는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렇죠? 예. 어린아이 하나도 태어나면요. 살아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몰라요. 예? 이런 상황에서 울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울겠구나 또 안 울어요. 예. 보통 때 이렇게 되면 기분이 좋으니까 웃어야 되는데도 울어요. 왜 그렇죠? DNA가 안 좋아서, 변덕스러워서. 한국 아이니까? 아니죠. 살아있으니까죠.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과는 훨씬 다르죠. 제가 생명을 다루는 일은 변화되지 않는다. 변질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죠.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를 시도하려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아니야, 당시에는 뭐 문화가 그랬어. 아니면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와서 다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해서 신앙 정체성이 흐트러진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족을 깨뜨리고 그들을 내보낸 것은 유다이즘을 위해서는 아니다. 시온주의를 위해서도 아니다. 순수한 그들만의 세계를 위해서는 아니다.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배타적인 사람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그렇게 되죠. 유대인들이. 네. 원래는 포용력이 많았던 그 백성들이 굉장히 배타적이 되죠. 그러면서 점점 고립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헤롯이 유대로 편입이 되기는 했는데도 헤롯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멸시를 받는 거예요. 헤롯은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가득했고 결국은 그 안갚음을 다 하는 거예요. 안갚음을. 그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 말에 그렇게 질투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게 그들의 비극의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내일 일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일 우리의 자녀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몰라요. 그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왜냐하면 1960년대 초만 해도 독일 성도들이 청바지를 입고 예배 나오는 것이 옳으냐 그 문제로 가당치 않게 여겼어요. 예, 노인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배 가는 사람이 1950년이 독일 사람들의 95%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가톨릭 개신교 포함해서.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나가는 것은요 정장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였어요. 청바지를 입고 교회를 가는 게 가당하냐. 그러니까 뭐 미국 세들백 교회 그 리고렌 목사님 같이 월남샷스 입고 이렇게 설교하고 그 기독교인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다. 예? 이거 뭐 이방 종교 취급했을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그때 봤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예. 여름에 반바지에 쪼리 입고 나와서 예배드리기도 하잖아요. 물론 우리 세대에서 볼 때 오케이.
찬양하는데 뭐 뭐라 그래요? 레깅스 찬양팀이 나왔어. 그건 좀 아니.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자기 성미대로 하잖아요. 성미대로, 그죠? 목사님 성미대로, 오래되신 장로님들 성미대로. 엥.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계심 앞에서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좀 똑똑한 사람이 와서 성질 부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며 엎드리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면 뭐 잘잘법 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 나와가지고 뭐 예수 잘 믿는 법 그러면서 이제 신앙 상담 뭐 얘기하는데 제가 가만히 들으면은 위험한 게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런 얘기 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 여기 장로님도 그렇고 할 얘기 많아요. 왜냐하면 인생을 몇십 년간 이 교회 안에서 살으셨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상식이 생겼어요. 경험과 상식이. 그래서 할 얘기가 많다고. 근데 그게 다 옳은 건 아니야. 아, 옳지. 옳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죠? 예. 제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식구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자꾸 가족들 모였을 때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요. 아니 당신이 좀 먼저 섬기세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 그런 데서는요. 뭐 철회하고 뭐 방언하고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좀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아유 저 목사님 너무 화통하네. 화통해야죠. 역시 포용력이 있으니까 신앙적으로 지혜가 있네. 그 마치 불교 그 스님들 유명한 분들 모셔다가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것 같아요. 상식 앞에 너무 우리가 거기에 목마르고 매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자주 보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는 건 괜찮아요. 뭐 보는 거를 또 못 보게 한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 매이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인생 잘 사는 법에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죠? 예. 올해 어떻게 하면 처세를 잘할까 그래서 좋은 말씀을 주일 교회 와서 그리고 성경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투자해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매일 우선순위를 두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럴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as you like 이시죠. 네 맘대로 하세요. 근데 그건 아니죠. 우리가 왜 목을 걸고 아침마다 큐티해요? 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예? 그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가정도 깨뜨릴 수 있겠네. Why not?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정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금지옥의 외아들을 선교사로 불러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왜 가서 순교를 하거나 사고를 당해요? 무당이 불렀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왜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셔요? 왜 불합리해요? 옛날에 이단들이 낸 전면광고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위해서 왔다고 가르치는가? 그 광고 났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아 누가의 그가의 모사가 되었는가 누가 그를 가르치겠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결정할 것은 그분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가? 그분이 창조의 주님이신가? 그가 우리의 마지막이 되실 것인가? 우리는 그것만 결정하면 되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분의 살아계심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지혜와 처세의 설을 펼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네. 성경은 그렇게 선택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가 유다이즘을 강화했던 바리새주의의 리더라면 성경에 채택되지 않았을 거고요. 우리는 에스라를 묵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전 제사를 강화하고 성전을 잘 짓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네. 우리는 back to the 예루살렘을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바랄 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건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뭐를 붙들었는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해요. 에스라가 모범적으로 회개했다. 아니, 회개에 무슨 모범적인 회개가 있어요? 지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는 거지 무슨 모범적으로 회개를 해요? 예,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가 모범적으로 회개를 합시다. 그게 무슨 위선이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복하는 거지.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대신 회개할게요. 그게 무슨 위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에스라는 백성들을 위해서 겸손하게 모범적으로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죄가 자기 안에 무겁게 누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자기를 깨트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네. 나도 뭐 알고 보면 죄인이지만 당신들도 보니까 참 죄인이네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게 전염이 되어서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했습니다. 제가 붙든 또 하나의 말씀은 11절에 있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요. 너희 조상 앞에서, 그건 죽은 이들 앞에서 명분을 따지는 거고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그들이 계실 때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너희가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상식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가 또 한국의 우리의 모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그 살아계신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하나님, 그죠? 그때 당시에 백정이요, 홍상잠사였던 바로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이 그 만주벌판 의주 고려문에서 그 쪽복음을 통해서 만나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은 예배당은 여기저기 번듯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장애도 없지만 그러나 다시 형식과 자기 상식 속에 묻혀 버릴 수 있는 바로 그 상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큐티 365일을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그 인도하심 앞에 우리를 맡기자는 것이죠. 그 주님이 얘기하시면 우리 안에 더한 일이라도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은 예 무섭고 이상하고 기괴막측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죠. 물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severe mercy,
잔인한 자비가 될 수 있지만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두려워요, 여러분. 조금은 두려워요.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이 악해서도 하나님이 잔인해서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도 있어. 그렇죠? 이 땅의 수고를 그만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을 오직 저길. 우리 신앙 선배들은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이 땅의 수고를 그만하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믿음 좋은 하나님 사랑하던 우리 부모님들 신앙인들 하나님 어느 날 그렇게 불러가셨어요. 우리도 그러실지 몰라요.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살아있는 말씀의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라는 그렇게 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겸비하고 너희 죄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셨고 그대로 하셨습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네.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또 선교사들과 그리고 주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에스라 삼으셔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